됐나요? 합니다. 35페이지에 0-1번. 아까 설명한 그대로 풀어볼게. 자, 빈칸부터 읽어볼게요. 그 문제 풀 때 알고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르는 학생들이 모를 단어는 나도 모르는 대로 해석 안 되면 해석 안 되는 대로 하고 풉니다. 왜냐면 단어 다 알려주고 해석 다 해줘서 이래서 이거잖아는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그럼 본인이 먼저 풀고 맞았던 틀렸건 해석 다 해본 다음에 인과를 바꾸는 거지. 답이 이거니까 근거는 이거겠지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근거를 먼저 찾고 답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푸는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늘 잠깐 아 저 증거가 저기 있네. 앞 시간 애들은 보여줬는데 그 올해 스승의 날에 작년 수업 들었던 애가 카톡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대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대. 왜냐면 그전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막혀서 아예 읽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유형별로 뭐부터 봐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이따 카톡을 공개하겠어. 제 자랑입니다. 빈칸에서 네 줄 위. However, 근데요. If we move beyond, 우리가 넘어서 이동을 한다면 this uncontroversial salient feature of motor agents, 이러한 uncontroversial한 salient feature를요. motor agent, 뭘 넘어서 이동하면 then, 그러면 the most salient feature of actual flesh and blood, 가장 salient한 feature는요. 실제 flesh and pee 이거에 as opposed to 뭐뭐하는 반대로 ridiculously idealized 우스꽝스럽게 말도 안 되게 idealized 된 것과는 반대로 individual moral agent는 is surely the fact 개별적인 moral agent는 확실히 사실이죠 that every moral agent blank every moral problem situation 아 이거 읽으니까 했잖아 되게 길잖아 그래서 윗부분을 읽어봤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라는 건지 아는 건 이건 알겠다 형 앞에 들어봐 빈칸 바로 앞에 every moral agent 형광펜 빈칸 뒤에 every moral problem situation 형광펜 정리하면 이건 알겠어 every moral agent가 every moral problem situation 어쩌고 한다고 그럼 뭐 이거를 찾아야지 뭐 어떡해 맞죠? 빈칸이 중간이니까 뒤를 보자 there is의 세모쳐라 이것은 뭐죠? 얘가 뭔 소리냐면 하고 푸는 거지 이거 같은 말이야 즉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answer 하나의 사이즈로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답니다 there is no니까 맞아? 책을 봐야지 빈칸 아래 즉 하나의 사이즈로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어요 to the question 질문에 What are the basic ways? 기본적 방법이 뭐예요? In which moral agents 세모 moral agents 세모 도덕적 에이전트 얘가 wish to affect others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길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지? 에 하나의 사이즈로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대 그러니까 하나로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는 거네 Rather 오히려 moral agent 세모 moral agent는 wish to affect others 다른 사람한테 영향 주길 바래요.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요. Depending upon who these others are. 따라서, depending upon, 따라서 이러한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요. 형 앞에 들어봐. 첫 번째는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answer. 형 앞에. 하나의 사이즈는 모두에게 맞는 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세 줄 아래 In different ways. 형 앞에. 하나의 사이즈로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돼. 이 얘기죠? 보기 1번 Brings multiple perspectives Perspective가 뭐예요? 관점 인식 이 정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고2라 다양한 관점을 가져옵니다 Bear on 하려고 괜찮은 것 같은데? Different ways로 하는 거잖아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2번
Six는 찾다, 구하다. An uncontroversial cure all solution. Uncontroversial한 모든 걸 치료해주는 해결책. 이런 건 없다고 했죠. 내용 정반대. 탈락. 3번. Follows in inevitable fate. Inevitable 뜻을 모르고 fate도 몰라도 눈으로 봤을 때 나봐. 즉 블라블라 할 때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어. 맞죠? Fate도 없어요. 4번. Comes with prejudice. 다시 나와봐. 여기에 편견이 나와요? 안 나와. 제격. 5번. Sacrifices moral values. 나와봐. 고개 아프겠다 얘. 여기에 도덕 가치가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난 1번일 것 같아. 그리고 시간 봤더니 나 이제 시간이 2분도 안 남아서 마킹해야 돼. 그럼 난 더 안 볼래. 와, 시간에 10분 넘게 남았어요. 귀찮아? 안 봐. 근데 좀 쫄려? 그럼 보면 되지. 뭘 고민이야. 첫 줄. The most obvious Allen feature of a moral agent의 세모. Moral agent. 가장 분명한 Allen 피처는 moral agent의 바로 capacity, 능력이래요. For rational thought. Rational은 뭐죠? 이성적인.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이랍니다. This is an uncontested necessary condition. 이것은 uncontested한 필수 조건이에요. For any form of moral agency. 어떠한 형태의 moral agency. Since we all accept that.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니까. That people who are incapable of reasoned thought. 사람인데 할 수 없는 reasoned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cannot be held moral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도덕적으로 책임도 못 지죠. 그들의 행동에. 그러나 끝 다 읽었다. 다시 보기 3번. Inevitable fate가 안 나온다. 위에 읽었어도. 4번의 편견이 안 나옵니다. 5번의 도덕 가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야. 결론. 1단계에서 끝난 사람은 시간을 벌었죠. 아래만 보고픈 사람은 끝났단 말이야. 얘는 아래만 봐도 돼. 왜냐하면 나와봐. 이것 때문에. 얘가 이 말이니까. 아래만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라고 나 좀 봐봐요. 이런 목표를 직접 잡아보라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머리로 잡지만 공부할 때는 일단 잡아봐. 연습이 되는 게 중요해. 답에 근거되는 부분을 방금 형광펜으로 체크했지만 직접 체크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아무런 상관없어. 수업 들을 때랑 색깔만 다르게 하면 되잖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틀렸으면 틀린 이유 정리해보고 모르는 단어는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한 장 넘겨봐. 32페이지. 자, 1번. 가장 분명하게 세일런, 눈에 띄는 feature, 특징은요, 도덕적 행위자의 바로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입니다. 라는 걸 번역을 적지 말고 한글이나 요약해서 영어나 아니면 이렇게 기호로 적어도 돼. 자, 1번을 요약하면 도덕적 행위자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맞죠? 그런 식으로 요약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 3, 4, 5니까 다섯 문장으로 요약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33페이지. 1, 2, 3, 4, 5를 해석해놓은, 잘라놓은 대로 해석을 맞춰보고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 그럼 주제문이 어딜까? 주장은 어디지? 골라보고. 전개 방식은 뭘 쓴 거지? 골라보고. 틀려도 된다. 생각해보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트고,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 수업을 들은 이후에 34페이지를 하는 거죠. 여긴 아직 하지 마라. 됐어. 다시 앞으로 가서 작문법을 정리하자. 21페이지. 직접적으로 글 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 말하다가 생각났는데 수업 텐션이 깨질까봐 얘기 안 했는데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대학 때 잠깐 만났던 후배가 있었어. 키가 175였나요? 여자아입니다. 어디서 정분이 났냐? 교생 갔다가. 교생들 같이 모여있잖아. 그래서 교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 거리가 너무 멀었어. 걔네 집은 독립문. 우리 집은 저 아래였어요. 과천 아래. 인덕원이라고 알아? 그런 데가 있어. 이쪽은 반대야. 한번 만나려면. 학교 다닐 땐 만나죠, 대학교에선. 근데 주말에 이럴 때 만나려면 중간에 만나야 돼. 그럼 가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 그리고 만나면, 나 이제 갈게 하고 가냐? 걔네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 나는 한 3시간 걸리는 거야.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랑 잘 만났는데, 되게 물어볼 거 아니야. 오빠, 오빠는 꿈이 뭐야? 선생님 될 거야? 아니, 나는 학원 강사 될 건데. 진짜로? 그래서 학원에서 일해봤어요, 좀. 아니, 아직 일은 안 했어. 왜 조교 이런 건 안 해? 그래서 좀 바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강사가 될 건데 조교 일을 해야 되나? 나는 강사가 될 거지 조교를 하고 싶지 않아. 멍청한 생각이었어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나도 역으로 너는 혹시 학원 알바 해봤어? 그러니까 어? 오? 너 학원 알바 어디서 해봤어? 나? 메가스터디. 어? 메가스터디? 어떻게 했어? 알바천국 이런 데서 했어? 그랬더니 아니 아니 아빠가 아는 분이 거기 계셔서 소개를 했대. 그 난 장난으로 아빠가 아는 사람 혹시 손준이야? 키키키 그랬더니 어? 어? 손준은 메가스터디 회장입니다. 에? 손준 쌤을 니네 아빠가 아는 사람이라고? 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학 때 후배래. 너희 아버지 서울대 사학과 나오셨어? 그러니까 맞대. 손준 쌤이 서울대 사학과 나오셨거든.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알바로 써줬다는 거야. 낙하산으로 갔다는 얘기죠? 제가 그분과 잘 됐더라면. 장인어른, 제 꿈이 학원 강사인데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손준 회장한테 한번 언질 한번 넣어주십시오. 어, 그래 제이요. Let's go. Yes, sir. 그럼 지금 조정식 쌤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믿어봐.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거지. 갑자기 좀 약간 쓸쓸해지네. 아, 그렇다고 지금 인생이 무슨 불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 행복합니다. 언제 제일 행복하냐? 지금. 수업할 때. 제가 보면 알겠지만 원래 말이 많아. 제가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술 안 먹고도 6시간 얘기해. 근데 강의하면 내 말 다 들어주잖아. 제 친구들 제가 말하면 아 그만 좀 얘기해 이 미친놈아 혼자서만 얘기하고 저 군대에서도 한번 혼자서 얘기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혼잣말을 많이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능력을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아 이 기깔납니다. 막아보십니다. 어떻게 막으십니까? 어떻게 막으십니까? 제가 그때 2등병이었어요. 제일 쫄다고. 그거를 쉬는 날에 듣다가 병장이 제일 높은 애가 아 좀 말 좀 그만해. 죄송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나와. 그때 그 능력이 왜 이렇게 아쉽냐. 아니 그 능력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으면 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였는데 혼잣말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으면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거 할 때 완전 짱이야. 게임 유튜브 이런 거 하면서 그 남자들 생각을 좀 잘해봐. 게임 유튜버들 트위치 하는 사람들 보통 다 게임을 잘하잖아. 잘하는 걸 보는 맛이 있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더럽게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청자랑 구독자 엄청 늘 거야. 왜냐면 너한테 욕하고 싶어서. 어 개빠가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냐? 나가 죽어라. 1,000원 보내고 나가 죽어라. 비 없이 이렇게 보내고. 근데 또 게임 더럽게 못하거든. 안타깝습니다. 장문법 21페이지.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초반에 있는 말이에요. 해석만 해서 풀겠다고 덤비잖아요. 이게 좀 애매한 게 해석을 안 하자는 건 아닌데 36부터 39까지 순서 삽입은요. 한 문장 단위 해석이 중요해요.
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구문이 되게 중요해. 우리가 대입학 유형들은 이 문장 이해 안 되면 다음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지만 얘는 진짜 그 문장 이해 못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야 될지 모르거든. 그게 중요한 건 맞는데 해석만 몰빵돼 있잖아? 니스탯이? 그럼 해석만 하려고 읽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단어를 몰라 해석이 안 되고 못 풀어요. 영역. 그럼 어떻게 되는가? 느낌 가는 느낌대로 찍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 간단하죠? 어휘랑 해석을 늘리면 되죠? 단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게 찰 때까지는 영영 힘들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지금 당장도 만날 수 있잖아. 그럼 일단 지금 당장 푸는 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거를 찾아서 체크하고 고른다. 이게 마치 퍼즐놀이, 테트리스처럼 맞는 곳에 끼워 넣는 거거든. 그 맞는 근거를 찾자 이거야. 그 근거들이 적어놓은 작문법입니다. 글을 쓰는 법. 첫 번째가 대명사의 술체예요. 시작을 대의로 했으면 앞문장에 복수명사 있어야 돼. 없으면 다 틀린 거야. 글을 쓰는 법에 위반된 거니까. 두 번째, this means, it means로 시작하면 앞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사과를 아침에 먹는 건 건강에 좋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과에 있는 어떠한 성분이 아침에 우리의 위에 들어갔을 땐 긍정적인 작용을 하거든. 이렇게 이어가야 돼. 똑같이. 3번 지시형사의 별표. 이 별거 아닌 게 답 찾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자의 로망은 백, 가방이야. 한슬아, 너 서른 살 되면 뭐 들고 싶어? 수많은 가방 중에 제일 들고 싶은 가방. 샤넬. 샤넬. 현지는? 에르메스. 현서는? 어? 생로랑. 윤지는? 샤넬. 샤넬. 서희. 샤넬. 샤넬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남자들 잘 들어두세요. 예령, 뭐 들고 싶어? 에르메스. 민주는? 네? 디올. 호호호, 뭐 들고 싶어? 에르메스. 예인이는? 디올. 네? 아. 더 이상 더 물어봐도 똑같지 않을까요? 희원아 뭐 들고 싶어? 샤넬. 유리는? 필요 없어? 이 자리에 좋은 여자가 한 분 계시군요. 윤영아 뭐 들고 싶어? 디올. 채은아 뭐 들고 싶어? 디올. These bags. 이렇게 한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앞에 샤넬, 에르메스, 디올 이 정확하게 가방은 아니죠. 가방이 브랜드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적어놔 설명해 놓는단 말이야. 남자의 허영심의 끝판왕은 차예요. 현민아, 서른 살에 차 못 끌고 싶어. 와, 좋은 남자. 근데 여자친구가 걷는 거 너무 힘들대. 차 좀 사래. 그럼 차 뭐 살 거야? 제네시스? 서른 살에 제네시스는 네? 너무 올드하지 않나? 그래요. 대열이 뭐 타고 싶어? 차를 잘 몰라? 근데 추천해줄게. 모닝이라고 알아요? 모닝? 니네 왜 모닝 비웃어? 모닝 되게 좋은 차야. 할인도 많이 되고. 싫어? 레인 어때? 레인? 아니 그 평소에 타는 차랑 허영심 부리는 차랑 두 개 하면 되잖아. 지민아 너 뭐 타고 싶어? 벤츠. 민재 뭐 타고 싶어? 서른 살에 람보르기니 탈 수 있습니다. 황소 뭐 타고 싶어? BMW. 그 남자가 잘 들어. BMW 벤츠 정도가 그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차들이죠. 이걸 넘어서면 그 위에 포르쉐가 있고 포르쉐를 넘어서면 람보르기니랑 그냥 페라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카포도 많잖아. 지구 넣으면 돼. 차는 외제차 타고. 근데 차 살 모델이 간단해. 저 어떻게 샀냐면 별거 아니야. 돈 주고 사는 거죠. 너한테 그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간단한 거 아니냐? 엄마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안 물어봤잖아. 왜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안 줄 거라 생각해. 엄마야 차사건인데 돈 좀 주면 안 돼? 엄마가 그래요 줄 수도 있어. 안 준다. 안 주면 방법이 있어. 지금 잘 들어. 엄마 옷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가방이 있을 거야. 채널이라고 써 있을 거야. 다 챙겨. 그거 샤넬 아니야. 채널이야. 다 챙겨. 아니면 엄마 가방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야. 버클이. 그 주황색이고. 그 집에 주황색 박스가 되게 많아. 다 챙겨. 친구 여러 명 데려와서 다 들으려고 그래. 목동에도 가까운 중고 명품 샵이 있어.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이런 거 들고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한 방으로 끝내는 법 알려줄게. 엄마 옷장 중에 혹시 털이 펄럭펄럭 되는 밍크 코트가 있다. 챙겨. 아니면 더 간단한 거 알려줄까? 집에 엄마 아빠가 카드가 한 장만이 아니야. 카드 여러 개 있어. 그거를 가까운 편의점 가가지고 넣어. 그럼 현금 서비스라고 있을 거야. 눌러. 계속 뽑아. 그 엄마 아빠 통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정금 서비스라고 서비스 해주는 거야. 다 뽑아. 한 달 동안 뽑아. 그럼 이제 됐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일단 집 문서 부동산에 집을 내놔. 팔아. 계약해. 계약금 받아.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가. 엄마 아빠 그간 저 키워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집이 너무 답답해 보이셔서 제가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제 차에 타시죠. 그럼 어이구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그 집기 이런 거는 일단 좀 파셔야 될 것 같고 그 간단한 그 침구류랑 옷도 좀 챙기세요. 그게 무슨 차에서 사셔야 돼요. 다음날 람보르기니 타고 왕 엄마 아빠 주무세요. 왕 효자 스웩 디스 효자 이렇게 한다고. 부정대명사. 어이 빨리 지워야 돼.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저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이 옷 입으면 이쁠까? 이쁠까? 저 옷 입으면 이쁠까? 제일 이쁜 게 뭔 줄 알아? 내 몸이 이쁘면 제일 이뻐요. 옷을 안 입었을 때 내 몸이 이쁜 게 제일 이쁜 거야.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 멍청이었어. 어렸을 때 좋은 거 사고 싶어서 짭퉁 사고. 왜냐면 지방식 반팔이 우리 때 100만 원 넘었어. 반팔 하나에 100만 원 넘으면 한번 빨고 나면 목이 이렇게 되는데 그건 미친 짓이잖아. 이태원 가면은 4만 원이 있더라고. 똑같아. 예스. 제 여자친구가 3명인데요. 첫 번째 여자친구가 이름이 다운이야. 다운이. 다운이는 이렇게 문지르면 향기가 나. 다운이는 플로럴 아주 좋아. 또 다른 여자친구인 피조는 역시 냄새가 좋았지. 근데 얘는 너무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친구들이랑. 저건 무슨 소릴까 집에 와서 생각해봐. 자기 전에 피조니 왜 밖에 친구들이랑 많이 돌아다니지? 내 말의 포인트 여기다. 내가 피존 얘기할 때 다운 얘기하네. 안 하죠. 소재가 넘어갑니다 이걸로. 그 제가 걸그룹도 만났어요. 어떤 걸그룹은 블랙핑크였는데 네 명 다 만나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 다른 걸그룹 있잖아. 아이브도 만났는데 그냥 뭐 러브 다이브 한다더니 다이브 해버려서 그냥 가버렸어. 다시 아이브 얘기할 때 불평 얘기 안 하죠? 얘도 소재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중등 애들 중에 그 허언증 걸린 애들이 있는데 중2, 중3 애들이 나 수능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나 점수 엄청 잘 맞았어. 너 몇 점 맞았는데? 나 99점. 너 영어 풀었는데 99점 맞았어? 어. 오,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영어 잘하는구나.
하고 걔가 딱 옆에 가서 옮기지? 야, 내 친구 고3 풀었는데 99점 맞았대. 오, 진짜? 오, 대박. 멍청이 같은 놈들. 99점 맞으면 기분은 좋겠죠? 어떻게 맞았는지는 의문이지만. 5번 관사. 더 나오면 무조건 두 번째는 아니야. 조건이 있지. 앞에 a car가 나오면 더 car는 두 번째지만 어디에도 car나 cars나 a car가 안 나오는데 더 car가 나오면 그게 두 번째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더 붙었다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장 넘겨보면 22페이지에 자, 부사 및 연결사를 모르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문맥 파악을 못합니다. 꼭 반드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 8번 소재의 등장, 소재의 지위 23페이지 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글은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읽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독자한테 뭔가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쓰는 건데 내가 블랙핑크가 짱이라는 글을 쓰고 싶은데 막 쓰다가 리사는 있잖아. 춤도 너무 잘 추고 랩도 너무 잘하고 리사는 심지어 태국인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태국말도 잘하고 안유진은 한순간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뭔 소리야? 안유진도 참 영어 잘하던데. 안유진이 리사 베프잖아. 이렇게 이어져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아, 실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서 갑자기 벗어난 소재가 나오면 그걸 왜 썼는지 설명을 해야 돼. 이리 되면 같은 소재가 모여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 그래서 같은 소재끼리 붙여주는 것도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소재의 지위는 글을 쓰는 법에서 나온 건데 애초에 영어를 쓰는 애들은 이 틀에 갇혀있거든요. 에세이를 어떻게 쓰냐면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으로 써야 돼. 바디는 항상 세 개를 줘야 돼. 여기에 갇혀 있어. 인트로는 무조건 토픽을 얘기해야 돼. 뭘 쓸 건지. 그러니까 두 갈씩으로 써준다고 하죠. 바디는 이 인트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덧붙여줘야 돼요. 컨클루전은 최종적으로 나의 결론 주장을 말해줘야 돼. 바꿔 말하면 얘는 일반적인 얘기고 얘는 구체적이고 얘는 다시 일반적이야. 지금 양괄식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걸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많다. 선생님 그러면 일반적인 게 먼저 나오고 구체적인 게 나중에 나온다고요? 어. 근데 구체적인 게 나오고 일반적인 게 마지막에 나와도 되네요? 어. 다 이때는 조건이 있어. 우리 다 써봐서 알잖아. 마지막에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Consequently, therefore, as a result 써야 되죠. 그래야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온다. 이게 왜 이런지는 저도 외국에서 공부할 때 물어봤는데 그 당시 쌤은 모르더라고. 그 쌤이 we need to put our topic sentence at the first place or 뭐 intro part in the intro part. 그 teacher in Korea we can put our topic sentence first and middle and last. Okay. Can I do that? No. Teacher in Korea no. Teacher why? No. Why? No! 이것만 무한 반복이에요. 몰라요. 하지만 모두 다 이 틀을 갖고 있어, 머릿속에. 우리는 자유자재로 쓰잖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걸 먼저 쓰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과일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 사과, 배, 딸기를 해요. 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는 작가가 소재를 정해줘야 알지. 항상 이건 일반적이야? 항상 이건 구체적이야는 없죠. 그건 상대성을 지니기 때문에 안유진과 아이브에서는 아이브가 일반적이지만 아이브와 걸그룹에서는 걸그룹이 일반적이죠. 불핀과 YG는 YG가 일반적이지. YG는 왜 YG인 줄 알아요? 양군이 뭔 줄 알아요? 양현석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아이돌이었는데 그때 팬들이 양현석을 양군이라고 불렀어. 애칭처럼 양군 양군. 그래서 YG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실제 그 아래에 양군 기획이라고 써 있었어요. 양군 기획. 그 제일 처음으로 제작한 아이돌이 킵식스라고 있습니다. 킵식스. 알아요? 모르죠? 근데 걔네가 킵식스인데 인원이 4명인가 그랬어.
그래서 망한 거야. Keep six. 여섯 명을 유지해란대. 네 명이니까 망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룹 명과 똑같이 가야지. B1A4 알아요? 혈액형이 B형 한 명. A가 네 명이잖아. 가야 돼, 그렇게. 그럼 NCT 127은? 127명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농담입니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BTS.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완전 모순이야. 원래는 방탄소년단이죠. 소년한테 방탄조끼를 입히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총 맞아라 이거야? 근데 물어봤어. 왜 방탄소년단이야?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래. 거기 소년이 어딨어요? 소년이 어딨냐고! 소년이었어? 소년이 몇 살까지 소년이야? 10세에서 14세 정도 소년 아닙니까? 아닌가? 8세에서 10세 정도 소년 아니야? 방탄 청소년단이라고 있어야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방탄 잘 되죠? 그 영어 이름 BTS는 뭐야? 그 BTS 영어도 아니잖아. B가 방이고 T가 탄이고 S가 소년 아니에요? Hey, BTT라고 하지, BTT. 방탄 티네이저. 지금 어덜트니까 BTA야. 방탄 어덜트. 다 농담입니다. 저 방탄 좋아해요. 지민, 너 지민이 좋아해? 순서 어떻게 풀 거냐? 26페이지 말로 합니다. 주어진 글을 읽어서. 아,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글이지? 26페이지예요. 소재를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B부터 읽으세요. B를 읽으면 이런 제한 조건을 걸어줄게. 나 봐봐. B가 대의로 시작했는데 주어진 글 마지막에 복수명사 하나도 없어. 그럼 이어져 아니어져? 100% 아니어져. 그럼 C를 읽을 건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B가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모르겠어. B가 이어지네.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무조건 B부터 읽습니다. 딱 하나를 빼고 B는 100% 안 되네를 빼고 B부터 읽어요. 그 다음 C를 읽어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B와 C의 순서를 잡아보세요. 네? B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예, 순서를 생각해봐. 못 잡아도 돼. 이게 이것보다 먼저일 것 같긴 하네. 그 다음 A를 읽어. A가 먼저일까? B가 먼저일까? 를 잡아봐. A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잡아봐. 포인트 두 개만 잡으라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면 퍼즐 놀이처럼 하나는 나중에 껴넣으면 됩니다. 두 개를 먼저 잡으세요. 두 개를 잡아놓으면 보기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고르게 돼. 정답률은 50%가 돼 이제. 두 개를 잡자는 거야. B가 아까처럼 안 이어지면 C 읽고 B 읽고 B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C 읽고 A 읽고 A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잡으면 돼. 꿀팁! A와 B가 이어져요. 앞만 봐도 A와 B는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B에 디스백이 있는데 A 마지막에 디스 에르메스가 있어. 그럼 이어져야 돼요. 100%. A, B가 붙는 순간 보기에 A, B, C는 없죠. 답은 C, A, B. 앞만 봐도 C가 마지막이거든. 그럼 B, A, C. 앞만 봐도 A가 최초인데 A, C, B. 더 꿀팁. 36, 37은 기출 역사상 사설 모의고사 제외하고 기출 역사상 단 한 번도 똑같은 별이 나온 적이 없다. 36번에 BAC가 확실해. 37번에 이제 사지선다야. 에? 쌤, 삼지선다 아니에요? 왜? ACB는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난다. 왜냐하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답이 36번이 ACB였어. 근데 이놈이 풀었는데 ACB가 굳이 이 타이밍에 나한테 나올까? 라는 심리싸움을 자기가 건 거야. 그래서 뭘 골랐는가? CBA를 골랐죠. 왜냐하면 CB가 이어진 건 확실하거든. 그리고 37번 풀 때는 CBA를 골라 못 골라? 못 골라. 근데 37번 답이 CBA거든. 결론 둘 다 틀렸다.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하호 선생님 저 이랬어요 하하호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3등급이고 그렇게 해서 2등급이고 말하기가 좀 뻘쭘하죠. 다시 ACB도 답이 될 수 있어. 삽입. 삽입은 어떻게 풀 거냐면 28페이지
주어진 문장이죠. 얘는 보통 주어진 문장을 읽어 근거가 될 만한 건 다 체크해. 그리고 소재를 파악해. 이런 얘기구나 한 다음에 각 문장의 응집성을 묻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이로 각 문장이 붙어야 되나? 안 붙어도 되네? 좀 이상하네 하면 그게 답이야.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나 좀 봐봐. 사과도 있고 여기 소재가 C도 있는데 1번 뒤에 사과, 2번 뒤에 사과, 3번 뒤에 C, 4번 뒤에 사과, 5번 뒤에 사과, 이렇게 쓰면 되게 쉽죠.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잘 모르겠어. 여기 있는 소재를 체크해봤더니 거의 다 겹쳐. 여기도 심지어 사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사실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 얘를 체크해봤더니 어? 여기 한 번만 있죠. 답은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재는 비슷한 걸 나열하거든. 그럴 때 이 상황까지 안 오길 바래요. 이 상황까지 오는 그 순간 여기에 넣어도 답이 되고 여기에 넣어도 답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건 순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도 답이 되는 것 같고 어? 앞만 봐도 이렇게 해도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 꽂혀 있는 것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보자. 우리는 원래 남을 칭찬하기보다 남의 흠 잡는 걸 잘합니다. 인간 원래 그래. 내가 윤지랑 친해지고 싶으면 윤지야 하영쌤 좀 이상하지 않냐? 윤정? 아 쌤 맞아 좀 그치 그치 하영쌤 완전 좀 약간 맞아 쌤 하면 엄청 친해집니다. 없던 흠도 만들어져요. 근데 소희야 하영쌤 완전 좋지 않냐? 맞아요 좋아요 맞아 다시 내 말의 요진 이거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봐.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거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봐봐. 비판적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찾았어 이거 제껴 나머지 하나 골라. 그게 차라리 정답률이 높다. 아니면 역으로 생각해. 여기가 될 것 같아. 앞만 읽어봐도 아 여기가 먼저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워. 그럼 있잖아 이거 골라. 왜냐하면 너 그거 확증 편향이야. 네 마음속에 이거 고르고 싶어가지고 그 이유 찾은 거야. 그래서 이거 골라봐. 그랬더니 답이 이거죠.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제 말은 요즘 비판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아닌 걸 제끼는 게 나아요. 그리고 꿀팁. 1번도 답이 될 수 있다. 제발 계속 4, 5번에서만 찾지 마라. 그러니까 못 찾지. 근거만 찾아. 얘는 그리고 기출 역사상 38구가 같은 보기인 적이 많아요. 3, 3, 4, 4, 5, 5. 똑같아. 어떻게 마킹하다 알거든요. 상관없어요. 됐죠? 시간상 하나만 풀고 오늘 끝낼 건데 시간은 맥시멈 2분 줄게. 35페이지. 자, 풀자. 35페이지 삽입. 앞만 얘기해줘도 행동을 바꾸자는 변화가 없죠. 해석에 매몰되지 말라 그랬다. 얘는 뭔 소린지 알지? 내 말이. 오빠 줘줄게.
Sorry. 자, 지금 시간에 풀어낸 사람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야. 여러분, 제발 눈을 열어. 눈을 열어봐. 그러면 진짜 금방 보여. 끝. 지금까지 못 푼 사람은 암만 말해줘도 안 바뀌는 거죠. 이 변화가 와야 점수와 실력이 늡니다. 해볼게. 아, 나 아직 다 못 푸는데 하면 어떡해. 너 설명 들으면 왜 하는지 알게 돼. 주어진 문장. Most readers of reports and papers. 대부분의 독자들은요, 보고서와 논문들에 are reading the documents. 문서를 읽죠.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관심이 있어서요. And know something about. 알고 있어서요. The subject. 그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대부분의 독자는요, 문서를 읽는 건 그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뭔가 알고 있어서 하는 거지. 맞니? 여기 작문법으로 체크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 소재만 알아. 뭔가 알고 있으니까 읽는다고. 오케이. 첫 줄. What is the best order for a report, paper, or other technical document? 최고의 순서는 뭐예요? 이러한 것들에. Of course, it must be logical.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되지. But that means simply that. 근데 그건 단순히 의미하는데 the paper must have a connection and sequence. 페이퍼가 커넥션과 시퀀스를 가져야 된대요. And a variety of orders is possible. Variety of한 순서가 가능하죠. Under this heading, 이 헤딩 아래에서. Too many writers, 너무나 많은 작가가요. Interpret the term logical. Interpret 합니다. Logical이란 그 term을요. To mean chronological. 아래쪽에 있죠. 연대순이라고 해요. And it has become habitual. 습관이 돼버렸죠. To begin reports and papers, reports나 papers 시작하는 것이 with careful reviews of previous work, 이전의 작품의 리뷰로서. 1번 D, usually this의 세모치라고 이런 거. This 세모. 앞 문장의 내용이죠. Is tactically weak, weak 아래쪽에 마이너스. This가 앞 문장 마이너스 안 좋다는 얘기잖아. 자. 1번에서 세 줄 위에 too many writers 보여? 야, too로 시작하면 부정적 어감을 표출한 거잖아. 좀 비판조야. 그래서 1번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좀 위크한 거야. 2번 뒤에 therefore. 그러니까요. too readers to them. them의 세모처. them은 앞 문장에 있는 무슨 명사가 돼야 돼? 찾아. usually this is tactically weak. 있어 없어? 없어? 답 2번 골라? 제껴. 읽지도 않는다. 그 다음부터. 가! 암만 얘기해도 본인이 안 바뀌면 이게 안 보이지. 심지어 아까 푼 사람 보니까 댐에 체크 해놨어. 그리고 3번 골랐어요. 깍! 앞 문장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못 고른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야. 쌤, 그 댐이 직전 문장이 아니고 전에 있는 문장에 있는 걸 지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댐을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는 한 문장을 건너뛰게 되면 다시 원래 명사로 써줘야 돼. 안 그러면 있는 독자가 헷갈려요. 이 댐이 뭘 말하는 거지? 내 말 이해해? 결론. 댐에다가 형광펜을 치고 주어진 문장이 처음에 most readers 보이니? 자, 글로 화살표. 우리도 실제 숙제로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만 체크해도 따로 설명 안 써도 되죠. 왜냐면 그게 지금 1번 문장이 없잖아. 여기 없어. 댐이. 맞아? 그래서 그냥 답 2번이야. 자, 들어봐. 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이 글을 온전히 이해해서 풀자는 게 아니야.
주어진 시간 내에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찾자는 거예요, 그냥. 제 말 이해해요? 그러려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놓쳐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이런 걸 체크해 놓고, 지금 완전 땡큐한 기회죠, 이거는. 이게 17학년도 수능날 나온 거야. 오답률이 65.4%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거를 풀 때쯤, 38번을 풀 때쯤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읽어서. 심지어 이거 풀 때 10분 남았으면 마음이 두근두근데 뒤에 45분까지 안 풀었는데 그럼 제정신에 읽겠냐고. 그렇게 하다 오답을 걸려버려. 그럴 때 마음을 차분히 놓고 그냥 내용은 좀 이해 안 되지만 이런 거 체크해서 그 부분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잖아. 전체를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버려. 부분 보다가 아 여기 이게 없네 하면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는다. 제 말 이해했죠? 자, 이 샘플 문제는 당연히 할 거라. 31, 2, 3 페이지, 35, 6, 7 페이지, 39, 40, 41 페이지 까지는 그 샘플용은 복습용을 제외하고 다 푸는 게 맞아요. 쌤 오늘 지금 방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3번 아직 안 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야. 데이 1일차, 2일차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회차 복습용 지문에 샘플용은 제일 뒤에 넣어놨거든? 앞쪽에 넣어놨나? 샘플용을 안 넣어놨네. 으빠가 제유. 그럼 얘는 복습용 여기를 뭐 내버려 두지 뭐. 다른 것만 채우고. 뭐 아무튼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아직 방학 안 했는데요. 학교에서 하면 돼. 10분이면 하잖아. 야, 학교에서 수업하니 요즘에? 막 수학여행 가고 어디 가고 놀러 가도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수업해? 진도 올라가? 뭐해? 가혹한 학교네. 학교 가져가서 해도 금방 해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니? 그러니까 꼭 이런 빠가 같은 놈들 있어. 하루에 한 지문씩 하라 했더니 월요일날 학교 가서 두 지문 하면 되지 뭐. 개빠가. 알려줘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방금 같은 사태가 난다니까. 설명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풀 때는 그걸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지 마라. 됐다. 단어 제시.